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 형제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살까요? 부모님. 친구들 밤새 잠을 잘 잤나요?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피곤해보시는 걸 많이 더웠죠? 밥은 먹었나요? 어디 놀러가서는 잘 먹고 그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리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오전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자유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예배해도 좋고 서서 찬양해도 좋고 손을 들고 찬양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요정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황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이 불편하지 않다면 일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것이다.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께 말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이 기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소망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사람과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기쁨만을 우러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사랑하는 콜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의 말을 참 잘 묵상하는